잠금에 밀착되더라고. 언니, 왼쪽으로 와봐요. 귀엽지? 진짜 귀여워. 이게 창펀인 것 같던데. 그리고 27번 없다 라고. 아니 뭐야? 밑에도 있잖아 여기 27번. 아. 그리고 한국어 표기가 되어 있어 이건. 이걸 일단 해야 되고 27번. 27번 아까 했어. 했고 하나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이게 없는 번호는 뭐냐? 11번. 아 있네 있네 여기 11번 있네. 아 김선배 다 여기인가? 아 그러네 김선배. 11번 하고. 번호가 순서대로 안 되어 있구나. 야채만두, 새우 야채만두. 근데 이게 보수 아마 들었지. 가능성 높은 거. 시켜도 돼요 언니? 그리고 찜차우차우 돼지고기. 이거 하나 먹어. 찜빵? 일단 넘겨볼게요. 백종원이 저게 맛있는 집이 진짜 맛있는 집. 아 진짜? 이거. 이거네 중국식. 37. 37. 창포는 거의 다 했다 내가. 오케이. 그리고 38. 이것도 정말이네. 새우 라이스로. 가자. 가자. 이건 뭔데? 다진 돼지고기 죽순 두부로? 그렇잖아. 돼지고기로. 닭발 됐고. 닭과 부레. 연꽃밥. 땡겨? 아니요. 근데 하나씩 시키긴 하더라고. 저는 그냥 그랬는데. 쌀국수로? 먹어볼까? 먹어볼까? 33번. 탕진해. 먹어. 맥주 하나 먹어도 되죠? 당연하지. 맥주가 이거 있어. 한번 먹어볼까? 왠지 달콤해 보여서 튀김만두. 이건 뭐야? 아니 그냥 봐요. 아, 튀김만두. 아니 근데 튀김은 뭐 망고로를 해?
이 안에가 공간이 협소하니까 무조건 밖에 말려야 되겠지. 이게 되게 많지 않아요, 언니? 근데 차를 주시는데? 16년간 일을 한 라거겠죠. 근데 한국에 그래요. 아 그래? 한국에서 양주에서 수출해서 여기서 16년간 일을 해. 되게 신기하네. 왜 우리나라는 안 팔지? 그렇게 많아. 그렇게 많아. 아. 대체로 4개 메뉴 정도를 시키네. 아 맞네, 우리 김성 사태도 얘기했었구나. 살이 너무 메뉴 10개를 시켰는데 사장님이 너무 많다고 알아서 커트해주셨고 그래서 8개 세트를 먹고 어디로 가는 길이죠? 이도 카페를 가는 길이에요. 이도 카페로 갑니다. 이도 카페는 누가 단골이었다고요? 장구경. 아, 역시.
야, 내가 꺼내는 장면 찍고 있었는데. 배려, 배려. 우리 배려심 때문에. 아, 진짜. 계속 타는. 자연스럽게 네모 자연스럽게 제가 그걸 못해요. 자기 아이콘. 다시 갈게요. 한 번 더 갈게요. 아, 난 또 나 배려해 준 장. 그냥 토스트. 진짜 90년대 같다 이거. 어, 이거 비트마 미쳤다 이거. 응, 진짜 잘 나왔다 색깔. 근데 여섯 번 정도 혼나 핸드폰 치우라고. 미안합니다. 어, 나 핸드폰 좀 치워주면 안 돼? 주도적이야. 잘하신다.
아빠?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려 했지만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왠지 아까 감미롭게 생긴 것 색깔이. 와, 야, 이렇게 뿌듯해.
평일에 오니까 이게 미쳤네. 하나씩 드세요.